집어넣어 새끼를 갈까요? 이상실이라는 걸 처음 들어. 드디어 왔습니다. 야경 멋있네. 멋있다. 달이 지나갈 때 멋있지. 멋있네. 집어넣어 새끼 도착했습니다. 꽃이 다 폈다 여보. 여기는 아, 부산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되게 엄청 좋습니다. 도로가 달라요? 가로수가 달라요? 부산역에서 요 육교로에서 아 요거가 국제역 터미널까지 연결돼 있어. 저기 국제역의 터미널 조금 보여요. 잠시 후 일단 여기서 주차를 하고 부간페리 이거다. 우리가 저걸 타고 시모노세키 저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를 갈 예정이에요. 기럭스룸을 업그레이드 했다. 뭘 사야 돼? 식당을 안 한대잖아요. 갈까요? 시모노세키를 갈까요? 들어갑니다. 지금 배 타러 갑니다. 6시. 엔진이 이렇게 제가 314호 안내시간 열쇠 받으세요. 무서우시죠? 열쇠? 네, 저기 데스크에서 열쇠 받았어. 3층으로 가세요. 314 됐다. 오, 괜찮은데? 불 켜고 괜찮지. 아담한데? 아담하다. 좋은데? 이 배에서는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것도 불 켤까? 응? 아, 이렇게 침대가 두 개 있고요. 출발하면 이쪽에. 여보, 나는 응? 이상실이라는 걸 처음 들어. 나도 처음 들어왔지. 텔레비 있고. 텔레비도 있어. 여기 우리 소파도 있어. 이쪽만 돼. 작품도 있다. 여기 자기 형에서. 화장실 어디 보자. 욕조가 있네. 욕조가 있어? 욕조가 와. 있어. 다 같이 좋은데? 호텔인데? 일본 호텔인데 거의. 이게 호텔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일본 호텔들 보통 몇만 원씩 하잖아. 맞아. 그 값이야? 그 가격이네. 옷장 있고 밤새 가니까 옷장. 구명. 구명 조끼가. 이거는 냉장고. 냉장고 있잖아. 물도 두 개 있네. 다행이다. 이 방에 있어서. 드디어 왔습니다. 우연히 또. 앉아볼까? 침대도 괜찮은 것 같다. 편히 자겠다. 잘 수 있겠다. 부중에 가야죠. 됐어. 밖에는 일로 나가는데? 오! 야.
야경 멋있네. 저기 부산항 국제역의 터미널. 여기 되게 시끄럽다, 그치? 이야, 이런 기분 처음이네. 아직도 지금 출항하려고 그러면 한 4, 50분 남았지. 추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다. 가보자. 여기 와서 저녁 먹는 데인가 봐. 엄청 덥는데? 반대편인가? 바다가 아니야. 아, 무겁다. 여보, 여기 다목적골. 오, 먹을 거 많이들 갖고 오셨는데? 2층에 뭐가 있을까? 레스토랑.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그러니까 다 싸오시는 거야. 그렇겠죠? 이게 약간 우리가 아직은 조금 어색하다. 여기는 편의점 있고 듀티풀이 있다. 뭐 있나? 이거 입고 찍을 수 있나 보다. 아, 그렇구나. 이게 성희호구나. 여기가 다인실 같아요. 여기는 6명 방이다. 너무 붙어 있는데? 친구들. 단체로 왔을 때 그럴 때 좋겠다. 가족 한 가족. 내가 여기 처음에 여기. 아 그래, 화장실 있고. 여기 대욕장. 오, 대욕장이네. 그러니까 다양해. 여기는 여러 명 자는 데다. 10명. 10명. 일단은 여기서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이 있네요. 노래들은 11시? 마감이 22시, 10시. 1시간에 2만원? 여긴 게임방이다. 게임 룸은 영업 중지. 여보, 여기 자판기 있다. 자판기는 여기 이런 거를 팔아요. 이거는 에나전용이다. 아이스크림. 맥주 파는 데도 있다. 얼마야? 이거 250. 우리나라는 얼마야? 모르겠는데. 기모노 입는 데도 있다. 여기도 이거 옷을 입고 촬영할 수가 있네. 고프라서. 글쎄? 가봐야지. 2층은 받고. 이게 단가본데? 9시 30분 종료다, 이것도.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은 금방 구독자님 만났어요. 처음이에요, 저는. 다 알고 계시네. 계속 보고 계셨대. 아, 또 쑥스럽네. 갤러리. 물방울. 나 이거 전에 갤러리에서 본 적 있어. 배병원님. 3층은 이게 단가보다. 여기가 좋다. 크루즈 한번 갑시다요. 크루즈. 오늘 배 타보니까 좋은데? 출발합니다. 멋있다. 멋있지? 멋있네.
멀쩡하게 테이블이 놔두고 침대에서 얼마나 놔두고 구명정이네. 아, 일출은 못 보고 다시 들어가요. 키. 반찬은 딱 네 가지네. 다섯 가지. 해가 점점 떴어. 여보, 양화국지현의 시모노 새끼다. 어디로 나가지? 나가는 곳. 시모노 새끼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여기다. 여기 옆쪽으로 가야 돼. 지금은 아침이라 그런지 이거 입으니까 딱 좋은데. 목이 아파서. 시모노 새끼 첫 느낌이 어때요? 어? 아, 바로 옆인데 뭘 깨져서. 일단 짐을 맡겨놓고. 맞아. 첫 번째 해산지가 어디? 첫 번째 해산지는 가로도 시장에서 스시를 먹어. 근데 남편이 하나도 안 좋아. 이동하다 보면 목소리가 너무 좋아. 코코리 바스테, 바스타면. 네, 또 뭐. 바스 대 3분 가로 5분. 3분. 아, 바로 있대 뭐. 바로 있더라 20분 그라이. 20분 그라이. 아. 아, 걸어갈까? 걸어갈까 그럼? 아. 오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이 향이지? 어? 이 향인가? 아, 걸어갔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가보자. 이거 10시 오픈? 우리 300m 더 가야 돼. 여기가 있다가 못 찍고 갈 때 여기서 배 타는 거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네. 여기 오니까 완전 고고천이구나. 시장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이스크림집이네. 시작을 알리는 종이야. 9시 반인데 시작한다. 나 우니. 나 우니 먹을래. 바나나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특이하지. 장어 덮밥.